여보세요? 김지연 여사입니까? 여기 한국입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와 한국이라는 소리에 나는 긴장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신가요? 저는 송규영 씨의 아들 송현석입니다. 제 아버님을 아시지요? 지금 많이 편찮으십니다. 여사님 뵙기를 원하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강시문 작가님의 먼 여정입니다. 이 작품은 2023년 8월 도화에서 출판한 강시문 소설집 낙원의 서다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강시문 작가님은 충북 청주 출생입니다. 2016년 조선문학 시 민들레의 네 편으로 등단했습니다. 2019년 월간문학 낙원의 서다로 단편소설 등단했습니다. 작가님과 작품집에 대한 정보는 설명란에 적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먼 여정 강시문. 이른 아침이다. 창밖에는 눈을 치워주는 차들이 분주히 길에 쌓인 눈을 뿜어내고 있다. 어제부터 강풍을 동반한 폭설에 토론토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라이온스 헤드가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 거리는 조용하다. 노인들은 물론 젊은이들도 선뜻 집 밖으로 나서지 못한다. 은행, 우체국 같은 공공장소는 당연히 휴무다. 변호사와 약속이 있는 아들 준수도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회사가 문을 닫았다. 라디오 방송에선 아침부터 도로 상황을 방송해 주고 있다. 하이웨이 곳곳과 주변 도로가 막혔다는 보도다. 희로운 호수를 낀 작은 마을들은 눈으로 유명한 곳이긴 하다. 한두 번씩 치를 떠는 폭설 소동을 겪어야 겨울의 끝을 볼수 있다. 매년 당하는 일이지만 올해는 더욱 심한 것 같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가게에 나갈 테니 좀 쉬셔요. 고맙다. 오후에 교대해 줄게. 증권회사에 다니는 준수는 출근하지 못하고 아래층 편의점으로 내려갔다. 마음이 초조하다. 그가 많이 아프다고 한다. 어린 준수의 손을 잡고 이곳 캐나다 동부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민 온지 25년. 피나는 노력과 고생으로 아픔을 잊으며 살아왔다. 이제껏 연락 없이 살아왔다. 그에게 죽음이 다가온 것인지 모든 도로가 정지된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타들어 간다. 폭설로 길이 막히고 사람들이 꼼짝 못한다. 작은 마을의 소규모 편의점인 우리 가게는 때 아닌 호황을 맞기도 한다. 눈을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가게 바닥을 자주 닦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내게 높은 매상을 올려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틀이 지나서야 도로가 뚫렸다. 서둘러 준수를 데리고 나섰다.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공항. 눈이 시릴 정도의 백설이 쌓였다. 우리가 탑승한 기체가 고공을 향해 움직인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부모 형제와 이별해야 했던 25년 전 일이 아품되어 살아난다.
11월 넷째 주 월요일이다. 첫눈치고는 제법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이른 바 서설이다. 마을 사람들은 올해도 풍년이 들 거라며 좋아했다. 강아지들도 덩달아 뛰놀며 즐거워한다. 흰눈을 밟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담임선생님이 한 학생을 데리고 들어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다. 그부들의 눈이 또아리처럼 희둥그레지며 웅성거린다. 조용! 서울서 전학 온 친구다. 모두 잘 지내기 바란다. 그 애는 큰 도시에서 전학 온 아이답게 얼굴이 쌀뜨물처럼 희었다. 둥근 얼굴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진쑥색 상의, 안에 받쳐 입은 분홍빛 셔츠, 바지의 주름은 곧게 날이 서 있다. 우리는 호기심 찬 눈으로 숨죽이며 바라보았다. 자신을 소개하는 그 애의 남자답지 않은 청한 목소리는 우리를 모두 놀라게 했다. 서울 말씨로 또박또박 자신을 소개했다. 나 서울 청파 초등학교에서 온 송규영이야. 우리들은 모두 와 하고 소리쳤다. 규영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도시에 초등학교 5학년 3반 내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내 운명은 결정되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될 모든 기회를 놓친 동시에 나의 색채 또한 죄다 잃어버렸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서울아이, 내 짝이 되어 나를 울렸다. 안녕, 김지연이야. 송규영이야. 잘 부탁해. 여자아이들은 모두 나를 부러워했다. 아버지가 서울 가서 사다 준 빨간 운동화를 신었을 때보다 규영이 내 짝 된 것이 더 좋았다. 아버지가 은행원인 규영은 도시락 반찬도 예쁘게 오밀조밀 싸왔다. 멸치볶음에 노란 단무지, 연근 조림까지. 늘 짠 장아찌와 콩조림, 밑반찬으로 해놓은 무말랭이 무침을 싸오는 내 반찬과는 수준이 달랐다. 우리 집은 정미소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늘 정미소에다가 아버지 일을 도왔고 일꾼인 천식이 아저씨 부인이 우리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다. 천식이 아저씨는 전에 다니던 화학공장에서 부상을 당해 얼굴에 수술 자국이 많았다. 아저씨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하러 오던 날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있었다. 우리는 새로운 일꾼을 보고 놀라 밥 먹던 숟가락을 놓고 슬금슬금 오빠 방으로 모였다. 너희들 일꾼한테 까불면 안 돼. 알았지? 막내 여동생이 울먹이며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그 아저씨 무서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천식이 아저씨와 마주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조심하자고 약속했다. 천식이 아저씨의 얼굴 이곳 저곳은 울퉁불퉁 살이 많이 붉어져 나왔다. 한쪽 귓바퀴는 없어져 구멍만 뻥 뚫렸다. 언뜻 보면 괴물같이 무서웠다. 키는 장수처럼 크고 목소리는 우렁차서 내 이름이라도 한번 부르는 날이면 지체할 틈도 없이 달려가야 했다. 어른들의 말을 빌면 천식이 아저씨 허벅지에는 살이 없다고 했다. 그곳에서 살을 다 떼어다 얼굴에 붙여서 어느 한 면의 얼굴에는 털이 꺼끌꺼끌 나 있기도 하다고 했다. 천식이 아저씨가 우리 집을 떠나기 전 5년 동안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보았고 나중에는 무안해서 정면으로 보지 못했다. 정말 아저씨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줌마는 얼마나 순한지 수줍은 듯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은 어린 내가 보아도 기분이 좋았다. 어느 날 인형을 만들며 머리카락을 좀 달라고 하니 흔쾌히 긴 머리를 풀며 안에서 잘 나가라고 한다.
그 후 나는 아줌마가 좋아서 그녀의 돌쟁이 아들을 자주 업어주었다. 우리는 알사탕 생각이 나면 정미소에 들어간다. 어머니 주머니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 돈을 기다리는 동안 뽀얀 먼지와 갱음을 내며 철걱거리는 피대줄이 돌아가는 사이를 돌아다닌다. 천식이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가 나가라고 야단을 친다. 우리 수법을 다 아는 어머니지만 매번 동생과 함께 돈을 타낸다. 우리 정미소는 길가에 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멀리서 규영이와 남자친구들 여럿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나는 소죽을 끓이고 있었다. 풍구질을 하며 왕겨로 불을 뗐다. 팔뚝엔 왕겨 부스러기가 앉아 따가웠고 땀 범벅이 된 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쪼그리고 앉아있는 꾸질꾸질한 내 모습을 규영이에게 정말 보이고 싶지 않았다. 어쩌지? 그들이 떠들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소죽 쓰던 것을 집어던지고 도망가서 숨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잡혀서 된통 맞았다. 어머니에게 맞아 아픈 것보다 귀영이와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은 것이 더 다행스러웠다. 우리 집 정미소가 정말 싫었다. 우중충한 커다란 기계들은 귀신 같았다. 가까이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금지구역. 동력 스위치가 있는 곳이다. 구석 벽 근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늘 우웅 하고 새어나왔다. 천장 높은 곳에는 뽀얀 옷을 입은 거미줄이 축축 늘어져 있다. 내 목덜미에 갑자기 거미가 뚝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몸서리를 치곤 한다. 왜 우리는 먼지나고 무서운 정미소를 하는지 부모님이 원망스럽다. 캐나다 우리 가게 앞 건너편 끝자락에 아주 오래된 방앗간이 있다. 장소도 동네 말미에 있어 예진 것이 귀신이 나음직한 그런 음침한 곳이다. 커다란 2층으로 된 100년도 더 된 큰 건물이다. 나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옛날 어렸을 적 우리 정미소를 생각하게 된다. 이곳 낡은 방앗간 주인은 잡초로 큰 동산을 이루었다. 온갖 짐승들의 안식처가 되어 안에서는 배설물의 역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차를 몰고 지나칠 적마다 빗자루를 타고 마귀 할멈이 쫓아오는 것은 아닌지 섬뜩 무서운 생각이 들곤 했다. 지난 봄부터 그 건물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리차드와 수잔이라는 부부가 귀신이 나올 듯한 방앗간을 사서 조금씩 수리하기 시작했다. 거미줄을 걷어내고 짐승들을 쫓아내고 배설물을 말끔히 치웠다. 유별난 그들의 전입동기는 그곳에 예술품들을 전시하고 기념품 가게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마룻바닥 흠집난 곳에 중간중간 잘라내고 다른 색의 타일로 맞춰 넣었는데 색다른 맛이 났다. 고물 방앗간 장비들도 다 말끔히 장식품을 삼았다. 피대가 돌아가는 커다란 바퀴도 반들반들하게 닦아 꽤 운치 있는 벽 장식을 했다. 늘 내가 구박하던 우리 집 정미소의 먼지투성이 커다란 무쇠덩이와는 전혀 다른 이곳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어느 학자인 수잔의 남편 리차드는 일선에서 물러나 그런 집을 찾았다는 것을 기뻐했다. 자연과 역사가 숨 쉬는 곳. 그들은 폐품에서 보석을 만들어낸 것이다. 누구의 손에 무엇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옥석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인연 또한 그런 것이구나 생각했다. 나는 나를 바라보며 씁쓸히 웃었다. 고르지 못한 기류를 지나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다. 준수는 눈을 감고 있다. 자고 있는지 아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기만 하다.
아버지인 규영과의 대면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불편한 좌석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괴롭다. 허리도 펼 겸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기내를 둘러보았다. 모두 조용히 뽀포를 두르고 잠을 자고 있다.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고 업무를 보는지 노트북을 열심히 두드리는 사람도 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눈을 감았다. 잠을 청해보지만 규영과의 어린 시절이 착잡한 마음 속에 가득하다. 규영은 가끔 맛있는 초콜릿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조금 떼어주기도 했다. 기분이 좋았다. 나는 뭘 갖다 줄까 하고 생각했다. 집에 있는 것이라곤 정미소에서 찌어지는 하얀 쌀뿐이다. 머리를 조아리며 집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앞 텃밭에 어머니가 심어놓은 오이, 호박, 토마토가 있다. 학교 가기 전 가시가 송글송글한 오이와 잘 익은 토마토 하나를 따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규영에게 주었다. 뭐야? 눈이 희둥그레진 규영을 보면서 무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한바탕 웃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규영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공부 시간 내내 집안을 샅샅이 흩어보았다. 지난번 아버지가 서울을 다녀오며 오빠에게 중학교 입학 선물로 파카 만년필을 사다 준 것이 생각났다. 오빠는 그것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고 가끔씩 꺼내 만지작거리며 글씨를 써보기도 했다. 윤이 반짝반짝 나는 좋은 만년필 같았다. 집에 오는 동안 내내 생각하고 고민했다. 어쩔 것인가? 생각은 미쳤지만 실행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접었다 폈다 하는 동안 집에 다다랐다. 오빠 방으로 먼저 들어갔다. 우선 오빠가 학교에서 오기 전에 이 일을 해야 한다. 만년필을 꺼내 내 가방 깊숙이 넣었다. 쾅쾅 뛰는 가슴을 누르며 오빠가 오늘 저녁만은 만년필을 찾지 않기를 빌었다.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숨을 죽이고 오빠 방의 상황에 귀를 기울였다. 잠들기 전까지 마음은 초긴장 상태였다.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잠을 잔 것 같지도 않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방 속에 손을 넣고 만년필이 잘 있나 확인해 보았다. 오빠가 자전거를 타고 일찍 학교로 갔다. 긴 숨을 몰아 쉬었다. 아휴, 살았다. 부지런히 학교에 가서 규영에게 만년필을 주었다. 규영이 놀라 눈이 동그래졌지만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고마워. 규영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지난밤 오빠에게 들킬까봐 졸이던 마음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오빠의 마음이 어떨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며칠 후 만년필 사건으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오빠는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온갖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자랐다. 그런대로 공부도 잘해서 오빠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컸다. 무서운 정미소에 들어가는 심부름도 오빠는 해본 적이 없다. 남동생은 두 살 아래일 뿐인데 말썽을 피우는 것이 제일인 양 하루도 빠난 날이 없이 사고를 쳤다. 얼마 전에는 이사촌 남동생과 옆집 만득이 아저씨네 막내 아들과 셋이서 큰일을 쳤다. 우리 동네에 늘도록 장가도 못 간 지적장애를 가진 할아버지가 누님 가족과 같이 살고 있다. 그 할아버지는 늘 밭에 뿌릴 거름을 치고 다녔다. 산비탈 좁은 길 양옆으로 수염처럼 길게 자란 풀을 이 애들이 묶어놓았다. 평소와 같이 묵묵히 걸어가던 할아버지가 불에 걸려 넘어졌다. 부모님은 할아버지 뵙기에 몹시 난처했고 약을 지어주고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대장처럼 군림하는 오빠는 내 가방을 샅샅이 뒤졌다. 남동생 몸수색도 했다. 오빠가 만년필을 찾으려고 법석을 떠는 동안 몹시 불안했다.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자신 있게 시치미를 떼었다.
가슴은 진정할 수 없을 정도로 콩닥거린다. 남동생이 범인이라고 지적을 받았다. 동생은 펄펄 뛰며 안 가져갔다고 형한테 박박 대든다. 그러나 워낙 말썽쟁이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중에 다시 사다 주겠다고 오빠를 달래어 그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한참 동안 나는 오빠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동생에게 미안했다. 규영은 남자 중학교에 나는 여자 중학교에 다녔다. 어느 날 아침 학교 가는 길에 규영이 내게 쪽지를 건네주고 황급히 달아났다. 설레는 마음으로 쪽지를 펴보니 일요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한참을 걸어서 초등학교에 다다랐다. 설레었다. 언제 봐도 단정하고 깔끔한 규영이 봄 날씨 치고는 아직 쌀쌀한데 반팔 셔츠를 입고 나왔다. 드러난 팔뚝은 남자에 치고 분을 발라놓은 것처럼 휘었다. 무슨 일이니? 앉아봐. 규영이 옆에 앉았다. 향긋한 로션 냄새가 났다. 초등학교 때도 늘 좋은 비누 냄새를 풍겼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우리 어머니만 쓰는 비싼 세수비누 냄새였다. 은행원인 아버지를 따라 다시 서울로 간다 하며 예쁜 포장지로 싼 책을 주었다. 집에 와서 뜯어보니 생띠지베리의 어린 왕자이다. 규영이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다고 했다. 책갈피 속에 파란 쪽지가 들어있다. 내가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여자친구 지연아. 우리 헤어져도 잊지 말자. 나는 네가 참 좋았다. 쪽지를 가슴에 대보고 누가 볼세라 작게 접어서 예쁜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규영과 헤어진 후에도 가끔 편지로 안부를 주고받았다. 규영은 서울에서 대학에 들어갔고 나는 아버지의 꿈인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대학에 입학했다. 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이 되었다는 규영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가 반정부 투쟁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들락거리고 쫓기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그런 속내를 깊이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들을 꽤나 가지고들 있었다. 소위 의식이 있다는 청년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큰 힘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다. 워낙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던 규영이다. 학생회장까지 하면서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규영의 행동이 미심쩍어 갸우뚱하던 즈음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할 고문치사 사건이 터졌다. 그 과정이 우리들 모두를 분노케 했다. 대대적으로 격한 시위가 일어났다. 어머니는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남동생을 걱정하며 가봐야겠다고 내게 동행하기를 원했다. 예상대로 남산 밑에 살고 있는 하숙집을 찾아가 보니 동생은 없었다. 체류탄 가스가 자욱한 서울역 앞 시위 현장이다. 매운 눈물을 흘리며 혹시라도 동생을 볼 수 없을까 찾았다. 학생들과 시민운동권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는 독재 체제를 향해 목이 터지라 애처댔다. 억눌린 국민들의 감정은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했다. 시청을 향해 술렁이며 움직인다. 동생이 이곳 시위에 동참한 얘기를 듣고 우리도 움직였다. 시청 앞 광장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비껴 어머니와 같이 덕수궁 담에 바짝 등에 대고 붙어섰다. 사람들로 차도가 다 막히고 약속된 시간이 되자 거대한 함성이 도심을 울렸다. 우렁찬 구호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학생들이 먼저 나서고 시민들이 동참했다. 차들은 일제히 경적을 울렸다. 시위대와 경찰은 밀고 당기는 공방전을 계속했다. 거리는 마치 포연에 휩싸인 전쟁터 같았다. 농성 시위 현장을 둘러보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어느 날 규영이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학생 데모 주동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우리 집 뒷골방 으슥한 곳에 규영을 숨겼다. 우리 부모도 규영의 피신을 적극 협조해 주었다. 천방지축 시위 현장을 뛰어다니는 당신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있기에 더욱 그랬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규영은 헬쓱해져 갔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의 살 얼음판 같은 삶. 쌀인 문 밖에 바람소리에도 동네 개 짖는 소리에도 숨 죽이며 서늘히 살아왔을 그들. 마음이 저려온다. 우리 식구 모두는 시국에 민감해져 있다. 어느 소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규영이 우리 집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부모님과 나, 규영이 친구인 형석 씨 뿐이다. 규영이 식사는 어머니가 손수 챙겼다. 당신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정성을 쏟았다. 세월이 지났다. 정치가 바뀌면서 규영은 수배자에서 벗어났다. 그가 떠날 날이 다가왔다. 오랜 시간 힘들게 쌓인 애틋한 정. 덩실덩실 춤을 추어도 모자랄 판에 무언 눈물 바람인지 숨 죽이고 많이 울었다. 그가 자유로워졌는데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희비가 엇갈린 마음.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참 동안 포옹했다. 고마웠어, 지연아. 규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치러야 하는 의식처럼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사랑을 나눴다. 그가 내게서 떠나기 전 처음이자 마지막 행동이다. 고통스러운 학창시절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규영은 바른 민주주의를 공부하고자 미국으로 떠났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세월이 흘렀다. 서로에게 약속한 일 없이 행한 몸짓이 내게 오랜 세월 막연히 기다려보는 나날이 되어버렸다. 가끔 그가 준 파란색 쪽지를 들여다보며 그리워했다. 여름이면 나는 한동안 여행을 즐긴다. 올 여름방학은 자세히 다녀보지 못한 남해를 여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여행지로 선택한 통영은 규영의 대학 동기인 형석이 살고 있는 곳이다. 형석은 규영이 우리 집에 은둔하고 있을 때 자주 왔었다. 규영이 처음 피신한 곳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형석의 집이었다. 할아버지가 여러 척의 배를 가진 꽤 잘 사는 형석은 친구들의 도피에 물질적으로 많이 도왔다. 도피 생활이 끝나고 규영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형석은 할아버지의 업을 물려받으려 조선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형석이 환한 얼굴로 나를 반겨주었다. 지연 씨, 반가워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곳에 오셨는데 당연히 배워야죠. 학교 생활은 재미있으신가요?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석은 나를 보며 무슨 말을 하려고 망설이고 있는 듯 했다. 지연 씨, 왜 결혼 안 하고 계세요? 규영이 한국에 나온 것 같은데 연락 없었죠? 그가 한국에 나왔다는 말을 듣고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형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했다. 며칠 전에 규영이 소식 들었어요. 결혼은 했겠죠? 형석이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질문의 의미가 무언가 밑바닥에 깔려있던 부유물이 둥둥 떠오르는 것 같은 메스꺼움이 몰려왔다. 규영이 한국에 나오면 제일 먼저 나를 찾아줄 것이란 기대를 했다.
감추고 싶은 수치를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달아오르고 눈시울이 뜨겁다. 숙소로 돌아왔다. 반짝이는 통영의 앞바다는 세상 모든 것을 외면한 듯 잔잔하다. 학교 동료인 문 선생에게 규영이 일을 알아봐 주길 부탁했다. 문 선생은 규영이 중학교 동기이면서 나와 교육대학의 동기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언제 나왔답니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형석 씨가 만난 것은 아닌가 봐요. 소식을 들었는지 통화를 했는지 자세한 것은 얘기 안 해주는데요. 알았어요. 제가 자세하게 알아봐 드릴게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아니면 어쩌죠? 차라리 모르고 지금처럼 살아가는 게 낫지 않나요? 남은 방학 며칠은 부모님을 찾아보고 그곳에서 푹 쉬기로 했다. 어머니의 모습은 많이 늙으신 채 뿌연 먼지와 늘 함께 그대로였다. 그 바쁜 중에도 혼자 있는 딸을 위해 김치며 밑반찬을 만들어 보낸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모 댁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섰다. 안쓰러운 표정으로 날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금방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이모한테 전할 말씀 없으세요? 없다. 시내 가서 뭐라도 사가지고 들어가거라. 준수 것도 많이 사가지고 가거라. 네, 그럴게요. 이모는 애할머니가 아주 늦게 낳은 늦둥이로 어머니의 막내 여동생이다. 나와 나이 차이가 5살밖에 나지 않아 어려서는 친하게 친구처럼 지냈다. 준수 공부 잘해? 네, 누나. 초등학교 3학년인 준수는 또래 애들보다 키가 컸다. 뽀얀 얼굴에 시원한 눈매, 이모와 이모부의 극진한 사랑에 티 없이 맑게 잘 자라고 있다. 힘껏 준수를 안고 볼을 비벼댔다. 보드라운 살결이 사랑스럽다. 준비해간 재료로 저녁을 지었다. 난 누나가 날마다 와서 이런 것 만들어주면 좋겠다. 오물거리며 나를 보고 씩 웃는 준수가 마냥 귀여웠다. 준수야, 누나하고 살까? 엄마는 어떡하고? 준수만 누나하고 살지? 안 돼. 엄마하고 살아야 해. 준수는 옆에 앉아 있는 이모를 바라보며 응원을 청했다. 이모는 씩 웃으면서 흐뭇해 했다. 문 선생한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녹차 한 잔을 앞에 놓고 긴장했다. 무슨 말이 나올까? 삭히지 못한 고통과 아픔, 마음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매맞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염려 말라는 눈길을 보냈다. 말씀하세요, 문 선생님. 규영이 미국에서 2달 전에 귀국했는데 결혼을 했다는군요. 애도 남매가 있고. 눈물이 핑 돈다. 규영에게 김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한 번은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제는 정리하시고 김 선생님의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말없이 바라만 보면서 살 건가요? 옆에서 보는 것도 안쓰러워요. 규영에게 연락 오면 꼭 만나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김 선생님 결혼 안 하고 아직 있다고 했더니 무척 놀라더군요. 아무튼 규영이 한번 만나보시고 뭔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쏟아지는 빛 속으로 그냥 뛰어나가고 싶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속들이 흠뻑 젖고 싶다. 아, 아, 폐부로부터 울부짖음이 무슨 소용이랴. 유쾌하지 못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즈음 규영이 연락해왔다. 가슴이 떨렸다. 얼마 만인가? 얼마나 변했을까?
이미 남의 남편이 된 규영을 본다는 것이 편하지 않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할것 같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가슴은 더 크게 콩닥거렸다. 창가 쪽에 자리 잡고 앉아있던 규영이 일어서며 반겨준다. 잘 지냈어? 여전히 잘생긴 뽀얀 얼굴의 그다. 결혼 아직 안 했다면서? 혼자 있는 것도 편해. 마땅히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입장이 달라져 있는 지금 용기를 낼수 없다면서 부모님께는 죄송하다고 했다. 우리 부모를 만나는 것은 반대했다. 분명 사윗감으로 생각할 것이 염려스러웠다. 지금의 부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잘한 일이라고 했다. 서로 행복하게 잘 살자고 하고 그와 헤어졌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하얀 물거품 되어 사라지고 있다. 들이마실 숨도 없다. 호프집에 들어가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문선생을 불렀다. 달려나온 문선생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 규영이와 좀 전에 헤어졌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하나도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10년이나 기다렸잖아요. 내 손에서 아주 떠난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준수 얘기도 못했어요? 네, 이제 알려서 뭐 하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도 우리 준수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규영이 깔끔하게 입고 새 출발하세요. 준수는 이모님이 잘 키워주시잖아요. 데려올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해서 문선생 부축을 받고 집에 왔다. 계약이다. 서둘러 학교에 사직서를 냈다. 준수를 내 호적에 입적시키고 캐나다 대사관을 다니며 이민수속을 밟았다. 문 선생이 주선으로 토론토 한인학교에 일자리를 얻었다. 이것저것 준비하는 동안 몇 달이 흘렀다. 준수를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문 선생이 호텔 예약까지 잡아주었다. 제주도 여행 둘째 날. 준수를 데리고 한라산에 오르기로 했다. 떠나기 전 준수에게 태어나서 자란 고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다. 부지런히 준비하고 나가려는데 벨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나야. 낯익은 목소리에 놀랐다. 그가 온 것이다. 어떻게 왔어? 정우가 알려줬어. 문 선생이 규영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는 준수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준수를 안아보려고 하니 의아한 듯 멈칫한다. 준수야, 괜찮아. 누나 친구야. 준수를 안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이민 가는 거야? 그러려고 준비 다 했어. 언제 떠나? 꼭 그렇게 가야 해? 정말 몰랐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어떻게 하고 왔어? 출장 간다고 했어. 이제 올라가. 아니야, 내일 같이 올라가. 굳이 그가 합세한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제 떠나면 평생 못 보게 될 부자의 정을 조금이라도 나누게 해주고 싶다. 지금은 준수가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지만 조금 나이가 들면 이 상황을 얘기해 주리라 마음먹었다. 그와 같이 준수를 데리고 등산길에 올랐다. 천천히 성판악에서 시작해 샘터까지 올라갔다. 산마루의 분화구였던 백록담은 흰 사슴이 물을 먹는 뜻이라고 했다.
울창한 자연님과 더불어 광대한 초원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고 하산할 때 그가 아들을 등에 업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었다. 준수는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규영을 잘 따르고 좋아했다. 가끔 가끔 보이는 그의 한숨 소리를 빼면 그대로 단란한 한 가정의 그림이다. 한순간이지만 부성애를 느끼게 하고 싶다. 평생 준수를 보며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미안함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준수는 저녁을 먹고 일찍 잠이 들었다. 한잔 하자. 양주잔에 얼음을 넣으며 나를 바라보는 눈에 이슬이 맺혔다. 순간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 봇물 터지듯 한다. 울지 마, 지연아. 미안해. 말없이 꼬어가는 규영이 가슴이 따뜻하다. 마시자. 언제 떠나니? 다음 주. 준수는 어떻게 하고? 데려가. 지난주에 내 호적에 입적시키는 거 다 끝냈어. 혼자서 키울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할 것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잘 살아. 그거 바랄게. 내가 조그만 거 준비했는데. 그가 봉투를 내놓았다. 뭐야? 내가 준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지연아. 이것만은 받아줘. 그리고 준수를 위해서 써줘.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가 주는 돈을 거절하지 않았다. 자식을 사랑해서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 경제적인 형편도 어떨지 장담할 수 없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 쓰고자 하는 돈을 받기로 했다. 세상에 태어난 줄도 모르고 살아온 부심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덜 미안해지게 놔두고 싶었다. 그리고 아들을 안아 보고 싶다고 해서 허락했다. 10년을 비워둔 자리. 아버지의 품에 꼭 안긴 아들은 새근새근 자고 있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바라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준수와 함께 고국을 떠나는 날 아침 눈이 푸짐하게 내렸다. 산야가 눈에 하얗게 덮여 전혀 새로운 세상 같았다. 그래, 나는 바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배웅을 다운 어머니의 얼굴 가득 근심이 묻어있다.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평생 딸의 아픔을 안고 산 어머니에게 미안했다. 끓어오르는 오열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다. 준수 손을 잡고 탑승 게이트로 들어갔다. 비행기는 서서히 이륙을 시작하더니 곧 창공을 날았다. 이 아름다운 고국 풍경을 언제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눈물이 났다. 편지를 꺼냈다. 그의 사진도 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걸 까맣게 몰랐다. 유학 갔을 때 생활이 어려워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잔 적이 별로 없었다. 과로로 쓰러져 앓고 있을 때 클래스메이터인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미안하다. 그리고 준수 잘 키워준 거 고맙다. 네가 나한테 쏟아준 정성도 잊지 않는다. 아무쪼록 가서 잘 지내고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연락하기 바란다. 규영. 아직도 6시간은 더 날아가야 한국에 도착한다. 준수 옆자리에는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열심히 게임기를 보고 있다. 그 애를 보는 순간 준수에게 있었던 지난날의 아픈 기억이 살아나 가슴이 먹먹해진다. 준수야, 너 게임 그만하고 영어 공부해. 알았어, 누나. 이것만 하고 공부할게.
너 어제도 그 애하고 싸워서 속상했잖니. 네가 말 잘하면 당당하게 나서서 해명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민초기 준수는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혼자 집에 있어야 했다. 같은 또래 이민 이 세대들과 놀다가도 아이들의 유창한 영어에 준수는 금방 주눅이 들었다. 아이들과 놀기보다 그 아이들의 잔심부름을 도맡아서 했다. 어느 날 캐나다 본토 아이가 자신의 장난감이 없어졌다고 옆에 앉아있던 준수에게 우격다짐으로 내놓으라고 했다. 그저 너 만을 외칠 수밖에 없던 준수는 이마에 상처를 입고 들어왔다. 타국에서 당하는 일이라 더 놀랍고 서러웠다. 준수는 한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게임기에 푹 빠져 있었다. 아이가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아이를 망친다면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서둘러 한인학교에 사표를 냈다. 고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학생을 봐왔다.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곳 시골 마을 라이온스 헤드에 들어와 2층 방이 딸린 작은 편의점을 임차했다. 틈틈이 준수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아이는 또래들과 조금씩 대화를 터갔다. 성격도 밝아졌다. 온 정성을 기울였다. 학교 성적도 쑥쑥 올라 나를 기쁘게 했다. 학교를 그만두고 준수 곁에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커다란 보상이었다. 준수가 15살이 되던 생일날 아이를 데리고 호숫가로 놀러갔다.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재미있게 놀았다. 아이가 꼭 알아야 할 일을 오늘 이곳에서 하려고 맘먹었다. 준수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응, 알았어. 나는 준수의 두 팔을 잡고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의아한 듯 바라본다. 준수야, 사실은 이 누나가 네 엄마야. 누나, 무슨 소리야? 한국에 내 엄마 있잖아. 준수야, 그 엄마는 누나 이모야. 누나, 무슨 소리야? 내 말 잘 들어. 네가 누구며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말해줄게. 벙벙한 표정의 준수는 숨조차 쉬지 않는다. 예상한 일이다. 어떻게 이 난감함을 해결할까? 아이는 돌처럼 굳었다.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살게 된 이유와 준수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를 긴 시간 동안 자세하게 설명했다. 준비해온 규형의 편지와 사진을 건네주었다. 한참을 바라보던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무슨 의미일까? 준수는 조기 유학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다문화 민족이 사는 이곳의 정서가 아이를 키우기에 소홀할 것 같아 선택한 것이다. 이제는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황한 눈빛과 혼란 속에 빠진 준수는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보는 것조차 피했다. 누나라고도 엄마라고도 부르지 않았다. 아예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평시처럼 대했다. 누나가 갑자기 엄마라니. 그렇지만 나는 설레고 기쁜 마음을 바닥에 깔고 내비친 것이다. 어색한 하루하루가 지났다. 3주가 지났다. 더 기다릴 수 있다. 으슬으슬 몸살이 오는지 아파온다. 가게 문을 닫고 씻지도 못하고 곧장 누웠다. 오한을 느끼며 이불을 뒤집어 썼다. 끙끙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땀은 비오듯 한다. 한참 동안 알았다. 비몽사몽 아이의 음성이 작게 들린다. 엄마. 이불을 젖혔다. 아이가 수줍은 듯 엉거주춤 서서 한 손엔 약을, 한 손엔 물컵을 들고 있다. 눈물이 난다. 와락 끌어안았다. 아침 동이
훤히 터오기 시작할 때 안전벨트를 매라는 기내방송이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리도 그립던 고국에 왔다. 인천국제공항에는 김지연이라는 팻말을 든 젊은이가 나와 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규영의 딸이 있을 뿐 부인은 없었다.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의 상태는 심각했다. 의학의 힘으로도 힘든 췌장암이다. 아무 말도 못하고 겨우 눈을 떠 우리를 보았다. 준수의 손을 잡고 왔느냐고, 그리고 잘 지냈느냐고 고맙다며 주르르 눈물을 흘린다.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오열하는 아이를 보는 순간 꾹 참았던 눈물이 폭발했다. 평생을 사랑해온 남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가 내 손을 힘주어 쥐며 작은 소리로 아이들을 부탁한다. 준수보다 어린 그의 아들과 딸, 아버지마저 저 세상으로 보내야 하는 남매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이튿날 편안하게 규영을 하늘나라로 보내줬다. 25년 전 한 번 안아보고 떠나보낸 당신의 아들을 보기 위해 기다려준 것인지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